네, 첫 번째 글로벌 라이브. 저희 미래에셋 증권의 또 패밀리 아닙니까?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오늘도 마켓 브리핑 저희 새로운 멤버가 또 등장한 날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그 순간 정말 얼마나 설레고 또 떨리고 긴장이 되던지요. 저도 작년 2월 3일 아직 잊지 못합니다. 2021년 2월 3일 처음으로 그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렸는데 그날 정말 많이 떨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출연자가 와 계신데 제가 많이 떨릴 정도로 소개하는 순간 되게 긴장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그 관심을 가져가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신 손님이시고 잠실 WM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의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인데 어떠신가요? 좀 많이 긴장이 되시나요? 아니면 편하신가요? 뭐 긴장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네. 지난번에 이창구 선임하고 네. 정 선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요. 매를 먼저 맞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어떡하지 하는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네. 예. 네, 예, 최파고님하고 박 선생님이 있으니까 네네.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짧게 대결하는 부분을 별로 긴장 안 하신 것 같고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그럼 어떤 내용 네. 위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예,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고요. 프레지던트 데이 휴장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프레지던트 데이 유래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워싱턴 대통령 생일 아닌가요? 아예 맞습니다. 맞죠. 아, 잘 알고 계시네. 네, 네. 역시 미국 유학파는 다르군요. 사실 그저께 봤습니다. 아, 공부하고 오셨어요? 네, 공부. 네. 공부했지. 정확히는 이제 2월 22일 오늘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 공휴일이 뭐 몇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그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가능성 사태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독일, 영국, 프랑스 2%대 큰 하락이 있었고요. 네. 독일이 유독 지수 하락폭이 컸던 거는 이제 다임러나 BMW 같은 자동차 업체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 업체들의 공장이 상당수가 이제 동유럽 쪽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국지적인 리스크가 어떤 네. 생산에 차질이 있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반영되면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었고요. 러시아 RTS 지수가 13% 굉장히 크게 하락했는데, 그러니까요. 와, 뭐 뱅크 오브 모스크바나 스베르만크 같은 이제 금융주 위주로 뭐 폭락을 하였습니다. RTS 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36%가 하락을 했는데. RTS가 러시아 RTS. 예, 맞습니다. 금융위기 수준이죠, 사실. 예, 국가의 아니, 지수가 40% 하락했으니까. 지수가 36% 하락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네. 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RTS 지수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지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몇 차례 투자해 본 적이 있지만 이제 올라갈 때도 굉장히 화끈하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굉장히 이렇게 화끈하게 빠지는 영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사실 가장 지금 큰 관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조금 식상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현재 제일 이슈가 중요한 이슈고 하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현재 상황하고 뭐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이제 군을 진입할 것을 이제 명령을 내렸고요. 실제로 이제 군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중재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과 회담이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결렬이 네. 됐죠. 이제 크렘린 측에서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24일 날 장관급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장관급 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당연히 미국에서는 현재 금융이라든지 수출 규제 같은 몇 가지 제재안을 계속해서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먹힐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그 제가 그 장희성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금융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제 많은 이제 손해를 본다. 네, 그런 걸 이제 반영한다라고 또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방송 전에 네, 잠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러시아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아 러시아는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앞으로? 사실 네. 이 전쟁 시나리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한 글로벌 IB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BCA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소규모 국지전,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죠. 이거 확률을 이제 66% 전면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실제 러시아군이 침공을 하는 사태, 이 부분은 이제 8%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전면전 확률 자체는 아직까지 크게 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주도권은 결국 러시아 푸틴이 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결국은 나머지 국가들은 약간 휘둘리는 모양새를 현재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제 이제 장 팀장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지만은 2014년 크림반도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도 이제 소치 올림픽 끝나고 바로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분리한 다음에 독립을 해서 따로 결국은 이제 러시아 영토로 이제 포섭을 한 거죠. 그런데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은 네.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서방 국가 사이에 이제 완충지대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이제 좌측에 이제 유럽이 있고 우측에 러시아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벨라루스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껴 있습니다. 위쪽이 이제 벨라루스, 아래쪽이 우크라이나인데 벨라루스는 사실 러시아와 거의 혈맹이다 할 정도로 친러 네. 국가고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약간 미묘하죠. 반러 기질이 상당히 강한데. 과거에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 그러니까 나토의 대항 상대가 이제 사실상 와해되면서 그 국가들이 하나 둘씩 다 나토로 편입을 한 거예요.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국가들. 그러니까 슬금슬금 나토가 가까이 오는 건 러시아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인 거죠. 그렇다면은 네. 과연 여기를 실제로 침공을 해서 실익이 있는 거냐?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미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반군 지대로 들어왔다고 해서 먼저 당연히 건드리진 못하죠. 건드리는 순간 침공의 빌미를 제시하는 거니까. 박살나죠. 예. 네. 키예프를 바로 예, 점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양쪽 다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미국도 당연히 폴란드에 지금 이제 자국 이제 특수부대를 배치를 했지만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이상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로는 예,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있죠.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사실은 뭐 유럽 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계속 침공할 것이다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뭐 군대를 준비하고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의 이제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고. 미국이 이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굉장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너네 침공하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막상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러시아 압박을 위한 이유가 두 번째. 그렇게 보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키는 움직이는 거는 푸틴이 쥐고 있는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KGB 출신이고 굉장히 이제 냉철한 네. 냉철한 인물입니다. 제가 그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그 미국 모르겠어요. 미국 뭐 CIA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푸틴의 그 생각을 읽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푸틴이 핸드폰도 아예 안 쓰고 메모도 안 하고 말도 안 한대요. 그래서 말도 안 한다고요? 말도 잘 안 한대.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예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는다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재밌네요. 예.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과거에 사실 여러 전쟁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이번도 이제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시 아니면 여러 이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또는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갈지 뭐 그런 또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흔히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는 감정이 없다. 돈은 차갑다. 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어떤 주가를 보면은 그런 사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최근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도 오래됐네요. 2001년에 9.11 테러 가 있었고 전쟁은 아니었죠. 테러였죠. 90년도에 이제 걸프 전쟁이 있었고 뭐 더 오래전에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6.25라든지 2차 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9.11 테러 당시에 주가 지수가 한 11%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걸프 전쟁 당시에는 16%, 6.25 전쟁 때는 12%. 진주만 폭격 그러니까 2차 대전 발발하고는 20%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전쟁 자체는 주가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전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어떤 원자재 수급이 불균형이 생긴다든가 네. 예,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이 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 전쟁은 인류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불행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몇만 명이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골드만삭스에서 이 주가에 이제 향후 예상을 낸 게 있는데 현재 주가 지수에서 지금 국지적인 리스크가 5% 정도 반영이 됐다. 그런데 이번 리스크 같은 경우는 최악의 사례를 가정했을 때 11%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가로 보면 한 6% 정도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면전이 다시 개전이 됐을 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바꿔 말하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번 이제 전쟁이 특히 염두에 두는 이유는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 가격을 자극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골드만삭스도 추가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고요. 과거 사례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이제 전쟁 자체가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은 어떤 무의식적인 이제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 나면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전쟁을 다시 거듭 말씀드리자면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태지만은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해야 되고 그로 인한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 자체는 폭이라든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거 사례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 최근에 좀 화두에 올랐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묻혔어요. 예.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제 저희가 조금 또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는데 금리 인상은 지금 최근에 어떤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결국은 3월 달에 이게 0.25%냐 25BP냐 50BP냐를 두고 이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게 굉장히 어느 의원이 50BP 올려야 된다 하면 주가가 그날은 빠지고 네. 다음날 다시 반론이 나오면 반등 나고 이런 국면이었는데요. 이제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확히 이제 프롬프트 앤 디사이시브 액션이라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액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3월 FOMC가 네. 50BP 인상을 의도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에 이제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사실 현재 선물 시장은 0.25% 반영에 조금 더 무게를 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7대 3 정도인 것 같아요. 현재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매일. 중요한 거는 25일 날 발표하는 1월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인데 이거는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지난달에 발표한 12월 수치가 4.9%로 1983년 이후 제일 높은 수치인데 이게 83년이면 거의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원자재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아마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50BP 쪽으로 힘이 실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24일 날 추가로 연설이 몇 분이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하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총재가 있는데 메리 데일리 총재는 뭐 비둘기파고 토마스 바킨은 매파인데 결국은 PCA 이제 지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크게 지금 뭐 25BP를 올리냐 50BP를 올리냐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매를 빨리 맞냐 먼저 맞느냐의 차이고요. 횟수도 JP모건이 이제 계속 횟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5번, 7번, 엊그저께는 9번까지 제시를 했어요. 9번 올릴 거다. 골드만삭스는 7번 아직 고수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물가 상승 상황을 보면서 빨리 올리고 천천히 가느냐, 천천히 계속 꾸준히 가느냐 이 정도의 차이지 결국은 물가지수가 연말까지는 지금보다는 진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상태고 시장은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다음 달에 0.5, 0.25 이걸 갖고
굳이 논쟁을 하고 네.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첫 방송 치고는 내용 정말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처음 출연일 때 하필 또 노이즈가 많은 시장이잖아요. 뭐 전쟁이다 뭐다 뭐 리스크에 또 금리 정책 이런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아마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건 결국 그렇다면 우리의 액션은 뭐냐?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국면에서 그런 팩트 체크는 됐는데 그러면 투자자로서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 액션 플랜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상담을 드릴 때 자주 말씀드리는 문구가 있는데 변수가 많을 때는 상수에 의존하라. 상수라는 게 정해진 숫자지 않습니까? 딱 확정된 숫자.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기업 실적이거든요. 현재 S&P가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S&P 타겟을 4,900포인트 그러니까 올해 전고점보다 높이 잡았어요. 물론 5,100에서 약간 수치를 낮춘 건데 이 이유가 여전히 주당 순이익이 S&P 기업들이 YOY 전년 대비 기준에서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여전히 기업의 어닝 이익은 강력하게 살아있다. 이것이 이유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기업 이익입니다. 저희 미래셋에서 1분기 포럼 때 현재는 장이 약세장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강세장이 계속 지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 중간에 살짝 이제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도 기업의 실적이 견조한 상황인 것이 그 가장 큰 이유인 거고요. 네. 그 S&P가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이 21배 정도 됩니다. 근데 5년 평균이 25배고 10년 평균이 20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풀린 그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보셔도 되세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거품이 상당히 빠진 상태에서 순수하게 기업 실적만 갖고 움직이는 장세라고 본다면은 지금 기업 실적이 꺾이지 않고 올해 내년 이렇게 견조하게 간다면 주가가 여기서 급락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막연한 공포감,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돌발 사태 때문에 저희가 감정이 이제 휘둘려서 그렇죠. 예,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건 굉장히 네. 조심해야 된다. 항상 투자는 내 감정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냐, 예, 냉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멘탈 관리.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나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긴장을 좀 풀어드리려고 그 연준의 샌프란시스코 총재 이름이 메리 데일리예요. 네, 매일 결혼. 죄송합니다. 네. 좀 많이 약했어요. 네. 많이 약했죠. 아 역시 저희 잡기 장혜선 선생님께 한수 배우고 오시고요. 잡기 형님한테 네. 좀 배우고 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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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임님 전해주신 말씀 중에. 변수가 많을 때는 상수에 의지해란 말이 저는 확 와닿았거든요. 그야말로 지금처럼 매크로적으로 노이즈가 많을 땐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리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기업 실적을 트래킹하면서 숫자 나오는 숫자에 좀 더 집중한 전략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결례 같네요. 제가 가끔 빌렸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영광입니다. 네. 변수가 많을 땐 상수에 의지해라. 멋진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처음 뭐 어떠셨나요? 오늘 많이 괜찮으시죠? 뭐 정신없이 진행한 것 같은데 두 분 덕분에 잘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시황 또 오실 텐데 앞으로 또 어떤 각오를 말씀 네, 한번 네 예 그 쉽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 이제 방송을 맡게 돼서 마음이 조금 긴장도 많이 되고 예, 부담도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좋은 프로에서 좋은 진행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께서는 잠실 WM 센터에 계시는 이진용 선임 매니저분이셨습니다. 자,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분과 마켓 브리핑 시작했고요. 많이들 기다리신 2부가 곧 시작됩니다.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또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오건현 부부장님 오신 자리니까 지금 현재 9,800여 명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소원은 한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오건현 부부장님 오셨는데 그런 바람 조금 전해보고요. 잠시 광고 전해보고 와서 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